에너지가 작으면 그렇죠? 연속도가 빨라진다. 그럼 연속도가 빨라지면 최소 발화 에너지는 작아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이제 한번 출제했던 그런 유형이고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자,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답은 이제 3번이 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자, 쉬운 문제죠. 화재를 갖다 일으키는 열원과 그 종류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자, 또 물어봤습니다. 그 이 열원에는 뭐예요? 기계적, 전기적, 화학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화학적인 거는 이제 발열, 유전 발열, 압축열이 있는데 압축열이라는 것은 딱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이거 기계적인 거잖아요. 기계적인 거. 스파크도 기계적인 거. 자,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마찰도 기계적인 거. 얘도 기계적인 거잖아요. 기계적. 그 다음에 압축. 압축, 마찰, 스파크, 기계적인 거네. 그쵸? 맞죠? 그 다음, 유전 발열, 저항, 유도 발열 맞고, 전기적인 화학적인 분해, 중압, 흡착. 그 다음에, 자, 발효,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답은 1번이죠? 다 합쳐난 거죠. 발효열은 화학적인 거, 유전 발열은 전기적인 거고, 압축열은 기계열이니까, 자, 이것도 뭐 쉽게, 자,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유형도 이제 비교 쉬운 그런 유형이니까 기계적인 거, 전기적인 거, 화학적인 거, 자, 요거를 갖다가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더 쉬운 거죠. 분말 수확제 종멸에 따른 이제 주성분 및 화재, 뭐를 갖다가 적응성을 나열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자, 물어봤는데, 그럼 이게 우리 1종, 2종, 3종, 4종 분말이 있잖아요. 그죠? 자, 1, 2, 3, 4 이렇게 잡아놨을 때, 자, 주성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종은 NaHCO3죠.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종 같은 경우는 뭐야? 탄산수소 칼륨이죠. KHCO3. 그 다음에 3종 같은 경우는 NH4에, 자, 자, H2에, 자, PO4.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4종 같은 경우는 뭐야? KH, 자, CO3에다가 Na2에, 자, 2에다가 CO.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자, 인산, 암모늄, 자, 또는 제1인산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주성분이죠. 자, 그리고 요 3종만 이제 주된 소화 작용은 ABC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BC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BC. 그렇죠? 요런 것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옳지 않은 건 뭡니까? 1종은 중탄산 나트륨. 자, BC 건 맞고. 그냥 딱 봐도 요건 이제 4번이 틀렸네. ABC 되는 거는 3종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인산 요소인데 자, 요것도 틀렸고. 자, 뭐예요? KHCO3니까 중탄산 칼륨에다가 자, 요소가 혼합이 된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뒤 부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자, 맞추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적으로 착색까지 한번 더 알아볼까요? 착색. 자, 백, 담자. 그 다음에 담홍. 자, 그리고 뭐예요? 회색. 이렇게 되는 거죠? 착색은. 백색, 담자색, 담홍색, 회색이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항들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화재 소화 방법과 소화 효과의 연결이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우리 이제 화재 방법에는 뭐가 있어요? 물리적인 거와 화학적인 거 있다. 그렇죠? 그래서 물리